안녕하세요. 해성 못하면 100% 학원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영어 공부할 때 아주 유용한 어플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여러분이 네이버 영어 사전을 깔면 돼요. 이거거든요. 지금 제가 이거 한글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 단어가 있다 보면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죠. 아, 시딘을 한번 쳐볼까요? 시딘 이렇게요. 시딘 연자농성이라는 뜻,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딱 쳐볼게요. 그럼 이렇게 시딘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딘을 내가 이제 딱 글을 읽어보고 여기 플러스 있잖아요. 플러스. 그럼 이거 플러스를 이렇게 딱 눌러요. 그러면 내가 찾은 단어가 있거든요. 여기다 저장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새 폴더를 추가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중3 단어라고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중3 단어, 이렇게. 중3 단어. 단어장 이름을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중3 단어, 고1 단어, 고2 단어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렇게 확인을 이렇게 딱 눌러요. 그래서 이렇게 중3 단어에다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됩니다. 이건 이렇게 딱 저장. 그러면 중3 단어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 보이신가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있죠? 이 표시를 이렇게 딱 눌러요. 그러면 중3 단어 내가 찾아 이렇게요. 중3 단어 이렇게 딱 눌러보니까 뭐예요? 금방 내가 찾았던 단어가 나와 있죠? 지금 하나뿐이 지금 안 찾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하나만 나와 있는 건데요. 이걸 뒤로 흘러가서 내가 찾은 단어를 이렇게 한번 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찾은 이렇게 단어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take over, distinction, cater, figure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찾아놓고 내가 암기하는 단어를, 암기하고 싶은 단어를 이렇게 또는 공부하고 싶은 단어 이렇게 찾아요. 그러면 우리가 화장실이나 또는 버스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다니지 말고 꺼내갖고 그렇게 한 번씩 읽어봐요.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요. 쭉 내려오면 그 다음 단어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그 다음 단어 이렇게 딱. 그럼 이렇게 딱 봐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이카토미를 내가 이게 찾았잖아요. 약문법 이런데 모르겠다. 더 많은 뜻을 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누르면 돼요. 그럼 뒤로 가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내가 어느 정도 암기를 한 단어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지우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메모장도 있거든요. 메모장. 아, 그래서 이거 치면 돼요. 어려운 단어.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저장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통해 어려운 단어로 이렇게 딱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단어장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찾아봤던 단어. 내가 찾아본 단어는 알아서 찾아봤을까요? 몰라서 찾아봤을까요? 당연히 몰라서 찾아봤겠죠. 그래서 내가 이 찾아본 단어를 이렇게 다시 한번 짜투리 시간을 내야 이렇게 학습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요. 여기에 퀴즈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쭉 내려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내려볼까요? 그럼 여기 그러면 퀴즈가 보이죠? 이 퀴즈를 이렇게 딱 눌러봐요. 그러면 퀴즈의 유형이 두 가지가 나오죠. 주관식 퀴즈하고 객관식 퀴즈예요. 그죠? 주관식 퀴즈를 이렇게 눌러 딱 봐요. 그러면 내가 찾아봤던 단어가 주관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take over 이렇게 치면 돼요. 이렇게. take over 이렇게. over 이렇게. 그럼 확인. 그럼 맞았다고 이렇게 꽁표가 치고요. 그 다음에 관련이 있는 차이래죠. distinction 이렇게 다시 치면 되고요. 저는 이런 주관식 퀴즈보다는 객관식 퀴즈를 많이 봅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이전에 이렇게 찾았던 단어가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take over요. 탈취하다 정의하다. 이렇게. 5개씩 나오거든요. 이렇게 distinction 특별한. 이렇게. 그 다음에 cater 음식을 공급하다. 그 다음에 figure, 산수 계산, 뭐, 이렇게, 이렇게.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concentration camp는 강제 수용소인데 제가 이렇게 한번 틀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틀렸다가 나오죠? 이렇게 5개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정도 봐가지고 금방 이렇게 맞은 것은 이렇게 맞았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틀렸잖아요. 이것은 놔둬요. 그리고 다음 퀴즈 이렇게 넘어가. 그러면 내가 틀렸던 단어가 다른 단어와 섞여져서 한번더 나오는 거예요. 아까 틀렸죠? concentration camp, 강제 수용소,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나오죠. buried, 참다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realization, 실현. 그 다음에 straightforward, 간단한, 솔직한, 복잡하지 않네요. 이런 식으로.
자, feature 특징 한번 틀린 거 볼게요. 동일한 것으로 in kind 이렇게 틀렸죠? 그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맞은 걸 체크를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틀린 건 놔둬요. 그럼 다음 퀴즈 할 때 어쩐다고? 이 틀린 것은 다른 단어와 섞어지고 내가 외웠던, 암기했던 단어 이제 안 나오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좋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분은 이 단어장을 네이버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네이버 사전에 이 홈 가면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 기능을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검색도 하고 그러거든요. 쓸 필요가 없이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한번 찍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단어를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볼게요. 그리고 뭐 알고 싶은 단어를 문질러 달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애프터를 딱 문질러요. 그러면 이렇게 애프터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애프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능이 다양한 기능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이 네이버 단어장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최고인 것 같아요. 꼭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 PT 봉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